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여기 아자학교 비전령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아자학교 대표 고갑진입니다. 아, 이 아자학교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우리 전래놀이는 우리 선조들이 그 문화유산이잖아요. 그 놀이는 서로 함께 조화롭게 사는 법을 놀이 속에 녹여놨는데 그 문화를 우리가 함께 체득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자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반응들은 어떤가요? 그럼요. 이게 이제 각자 혼자일 때의 즐거움을 많이 찾잖아요. 근데 함께 했을 때 더 즐거움이 있다는 걸 한번 알아버리면 그게 정말 우리 문화의 진수라는 걸 느끼게 되고 더 큰 기쁨이 거기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럼 환경 문제와 아자 학교와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예,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놀이를 통해서 배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을 경시해서 생기는 문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예. 뭐 북극이 다 녹아서 우리 지금 땅이 살던 땅이 없어지는 나라도 수없이 생기고 우리 해수면이 높아져 우리나라도 위태로워지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되죠. 환경은 적어도 미래 세대한테 우리가 빌려 쓴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사람을 경시하지 않고 자연을 경시하지 않는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 이 모임이 환경 친구들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그런 인식들이 좀 확산되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아자 학교가 환경 친구랑 같이 시작은 한 건 아니고 네, 예. 환경 친구들은 지금 이제 1년이 좀 넘었죠.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처음 모임을 했고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지고 함께하는 그런 삶에 실천하는 삶으로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런 행사는 주기적인 뭐 그런 행사 이제 앞으로 이런 우리 행사는 이제 주기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고요.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군에 네, 군에 바라는 점, 여기 옥천군이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지자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우리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환경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함께 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될 때예요. 네, 남의 일처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문제고 내 행정의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이게 절실한 문제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이런 환경 추세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환경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수출조차도 어려운 지경에 이제 맞닥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함께 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로 각성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